반갑습니다. 하부경제TV입니다. 네, CS 윈드고요. 오늘 주가 1.6% 밀렸습니다. 오늘 일단 코스피 쪽이 분위기가 조금은 코스닥 대비했을 때좀 약세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고,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들,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파란불을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좀 찍혀있죠.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또, 저희가 매수가 매도가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한주 동안 매매해보시고 챙길 수 있는 수익들 좀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음봉은 단기적으로는 좀안 좋은 음봉은 맞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지금 하단에 약간 타이트한 추세 라인을 좀 깨버리는, 중간을 뚫어버리는 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살짝 힘이 빠질 수 있는 그 음봉이 맞고, 오늘 투심 매도가 좀 크리티컬이긴 했습니다. 투심 매도가 크리티컬이었고 좀 치명적이었고 매도가 워낙 많이 나왔죠. 외국인과 뭐 연기금 이런 애들은 매도를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긴 했거든요. 확실히 오늘 이 8만 8천 주의 매도 수량이 주가에 좀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확실히 그냥 전형적인 양매도 패턴이 나오긴 했거든요. 키움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. 이러면 내일 만약에 바로 이제 이 윗라인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83,500원 정도를 좀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. 단기적으로 추세를 잃지 않으려면은 83,500원을 회복을 해주고, 만약에 이 구간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바로 나와주지 못한다?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단으로 8만원 라인, 네, 요 라인까지 한번 열어둘 필요는 있겠죠. 8만원에서 81,000원. 여기까지 다시 한번 찍고, 그럼 이제 이 구간이 어떤 박스권의 형태가 되겠죠. 그러면 밑에 라인을 잡고서 다시 가격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박스 상단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일 양봉을 좀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수 있다. 요게 내일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오늘 코스피의 흐름이 좀 약세로 진행이 되었던 만큼 내일은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,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, 지금 지수가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상승으로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, 그 추세 라인을 좀잘 지켜주고 있거든요. 어차피 코스피도 2600을 지켜주면 되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90, 그 다음에 900 라인, 여기가 지금 중요한데, 양시장 모두 2600과 890에 대해서는 방어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. 시장 분위기가 조금만 더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CS 윈드가 뭔가 갑자기 뭐 약세로 전환이 된다거나 그럴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. 어쨌건 오늘 연기금의 매도도 뭐 대량으로 나왔다라고 하거나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, 내일 다시 한번 연기금 매수,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내일 외국인들의 매수턴, 충분히 매수 전환이 될 만한 포지션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높이 올려주면 좋겠죠. 웬만하면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85,000원을 좀 뚫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, 이런 캔들이 좀 만들어지면은 CS 윈드한테 가장 좋은 차트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오늘 음봉은 단기적인 추세에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 음봉은 맞기 때문에 그것만 좀 감안해가지고 내일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, 가격 라인들을 모니터링 하시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단으로 8만원, 81,000원, 그 다음에 상단으로는 83,500원.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두 가격 정도를 좀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영상 아래쪽에 댓글을 링크 달아드립니다.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오셔가지고 한주 동안 저희랑 매매도 같이 하시고 시장 대응 같이 하면은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